친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싱기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가 등에 등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트 엘프 랍스터 낚시꾼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인볼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37개월, 32개월, 40개월 원로들이 등장했네요. 냠냠님 사랑합니다 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간돌림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박킹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2개월 구독. 하이바이데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보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랑공공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랑공공님 감사합니다. 인성이 대조영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에르 키에르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늦어서 저는 이만 돈 놓고 가. 심뚱심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리액션 해자라서 돈을 놓고 가라는 게 아니고 오늘 지각한다에 전재산 건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영리매냐 삼국지냐 고르세요. 영리매냐 삼국지냐.
착한 말만 하는 충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리매요? 영걸전 리메이크요. 키드너즈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장? 전장 이제 재미없어. 질렸어. 이디로즈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영리매가 안하게 되는건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팅이 귀찮아. 밤콩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롤롤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키칸초인둥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QNDRHL1234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착한 옥냥님 1000원 감사합니다. 맹달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블루00026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을 3일 연속 쉬었더니 구독이 밀렸나봐요. 키에르키에르님 전재산 감사합니다. 한딩동 한딩딩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사자애님 태사자이님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혁씨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모닝님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드2840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아라알깨우님 3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아라알깨우님 구독선물 1명 2명 3명 4명 5명 5분에게 구독 선물 네아라알깨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달프로더블랙님 5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한딩딩님 아무튼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0비트요? 5000비트 엄청 많은 거예요. 5000비트 거의 한 6만원 6만원 또네요. 메야? 메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편한 공대생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비트가 그냥 딱 그게 아니야. 달러로 계산돼가지고 그럼 한 6만원 쓰셔야 될걸? 5000비트 하려면? 그 6만원 아 8만원이야? 8만원 쓰셔야 돼. 그럼 8만원 쓰시고 제가 한 반절 가져가나? 60%인가? 반절이면 블루00026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성모 작가님 모시고 또 월드컵을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월드컵은 저번에 했고 그냥 뭐 말씀만 좀 나누는 걸로.
쿠쿠쿠0703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뿡야뿡야맨님 3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으로 눈 비비는 거 왜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막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이렇게 비어요? 근데 제가 침터뷰 요즘에 왜 많은지 알려드릴까요? 요즘 침터뷰 왜 많은지 오늘의 야식님 3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0비트 응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맞냐면 간달프 더 블랙님 구독 선물 5분에게 감사합니다. 5분에게 구독 선물 고마워요. 왜 맞냐면 제가 섭외를 옛날처럼 안 해요. 근데 그냥 뭐 무슨 일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뭐 침터뷰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놀러 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은 거예요. 그 어저께 또 저 대본 저거 정리하느라 늦게 잤어요. 그래서 난 침터뷰 안 하는 게 좋아. 블루0006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김성모님이 인방 문화를 좀 아시나요? 질문이 지금까지랑 비슷하면 죽음에 이를 것이다. 와. 그 실제로 굉장히 그 뭔가 근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아무래도 좀 논란 아닌 논란도 있고 사실은 이 김성모 이 형님을 많이 뵙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50 넘으셨어 연세가. 많이 뵙지는 못했다고 한 그냥 뭐 문자나 문자로 왔다 갔다 뭐 그 정도.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얼마만큼의 대인배인지를 몰라서 질문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가 좀 고민이 그게 가장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1시에 식사 때문에 일단 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식사할 때 어느 정도 까불어도 되는지 좀 식사하면서 제가 좀 관찰을 좀 하겠습니다. 이 형님이 얼만큼의 대인배인지 좀 약간 파악을 하고 남유춘 침터뷰도 왜냐면 제가 그 내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그 남유춘 출연권 1회 확보했거든요. 미춘님하고 그 배그꿈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바이데이님 3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카노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몇 살 오버까지 무례해 줄 수 있나 볼 수 있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전장의 늑대 침착맨님 하스스톤 팬게임 나왔는데 하시는 게 어떤지요? 그거? 모험모드? 153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히오스 노인네 5인큐 유튜브 정령 안 올라오는 겁니까? 네 이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롤도 안 올라오잖아.
롤도 안 올라오는데 히오스는 왜 이렇게 찾아? 곰별이푸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방송한 거 다 싫으면은 유튜브에 다 못 올려요. 골라서 올려야 돼. 치마주씨 외모 돌아오는 거 보니 킹받네요. 고맙습니다. 강동구에서 버스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 강동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미사강변사람. 아 김연아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버스 타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무수씨는 카오스 하는 거 보시던데 배도라지 카오스 하실? 나 그거 봐도 모르겠더라. 그리고 이거 진짜 유튜브에 막 올렸는데 막 아 막 뭐 어? 이거 아직도 하냐 뭐 하냐 진짜 힘 쭉 빠져 진짜로. 뭐 물론 이거 해달라는 분은 당연히 그런 말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일단 올려야 될 것도 많은데 그거를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빈도수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쪽에서도 계속 뭐라고 해야 돼? 기회비용, 기회비용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 이거 대신 이걸 하면 사람들이 더 욕을 안 하고 더 힘 안 빠져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 많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화나신 분 후원 감사드리고요. 이응이응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하스스톤 팬게임은 침착맨님 카페에 낭낭하게 올려놨습니다. 프로고통너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저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뭐 무슨 팬게임이 올라왔는지. 핫소스통. 뭐 신기하다 이거. 뭐야 이게? 야겜이요? 핫소스통? 뭐냐면은 이건데? 팬게임 핫소스통 이렇게 골라 전장처럼. 그래서 뭐 늑대랑 늑대랑 골라 뭐 이거 침착맨 뭐 이렇게 있어서 골라. 그렇다면 힘과 사랑이 넘치는 히오스로 오시는 거 어떨까요? 아직 36명의 유저가 침착맨 채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아님의 8개월 구독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 그건가 봐. 미연신가 봐. 그죠? 하스스톤 미연신가 봐. 이거 할까? 해볼게요. 와 이거 좀 그건데? 본격적인데?
레고 1930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뚜엠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컨트롤 이건 나중에 하죠. 일단 저는 삼국지 하고요 화장실 갔다가 오겠습니다. 뭐 틀어주고 가라고? 틀어드릴 게 없는데? 1월 하이라이트 보세요. 흥빈님 오랜만이군요. 아,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아, 흥빈님 정말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아,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이 전투의 전략 조건을 제시하겠네. 이 전투에서의 전략 조건은 관우와 장료의 일기 도란에 그럼 문을 밀겠네. 네. 짜장이야 전략 조건을 완수했구만.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걸세. 9개 9개 어떻게 알아봤어? 헛짜장이야 현적과의 두 번째 전투인가? 적군의 사기도 떨어졌고 하니 전략 조건을 완수했구만. 또 선물을 주겠네. 헛짜장이야 전략 조건을 완수했구만. 또 선물을 주겠네. 대검이야! 아, 연골전까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연골전 리파인을 했더니 망했어. 미친놈아! 목성을 가진 성씨. 아, 목성을 가진 나무, 성씨. 나무. 목성 저. 복숭이요? 오얏니. 목성을 가진 성씨. 어, 그러네. 예. 아니, 어, 그거 맞죠? 목성을 가진 성씨와는 깊은 교류를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화평하여 재물이 들어오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까운 곳에 도둑이 있어. 나의 재물을 노리는 자가 있으니. 너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 이를 어? 뭐 투자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나한테. 경계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과 교류하되 재물에 관한 거래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안 되겠다. 좋은데 가까이 있는 도둑놈을 조심해야 되네. 기한이 도벽이 있었나? 아니 아까 전에 뭘 막 투자하라고 하더라고. 아 목성의 성이에요 저게? 아 김씨도 있네. 아 김씨도 있어요. 박씨 조씨 최씨 이씨가 없어 오히려. 아 이씨가 없어? 아니 근데 내주씨도 있어요. 본인하고도 하지 마요. 형 자신하고 하지 마요. 내 자신하고도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야. 타협하지 말라. 나만 믿어. 내 얘기만 들어요. 내 얘기만.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기가 막 주체적으로 막 뭐 하려고 하지 마요. 알았죠? 알았어요. 무엇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아, 네. 무엇보다. 그게 키워드 같습니다. 제가 지켜봅니다. 그 만약에 가정에 충실 안 한다. 네. 제가 그 쇠도르께 가지고 가가지고 다 부십니다. 그 작업실 컴퓨터랑 다 이게 다 뭐 무슨 소용이냐고 다 부셔버립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누구 작업실이요? 형 작업실이지. 아, 제 작업실 왜 부셔요? 가정에 충실하고 봅시다. 네. 저만 봐. 제 토정비결 삼국자입니다. 가서 봐. 삼국지 할까? 자, 불러오기.
9년 9개월이 지났네요. 벌써.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비를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키고 지금 여기 조운이 있죠? 조운하고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조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누구더라 얘? 장이 뭐더라? 장승? 장승이 아 장승이었어요. 장승하고 조 뭐더라? 조왕 장승 조왕 이각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까지 참전하면은 얘는 1대4야 그래서 얘가 얘 담당, 얘가 얘 담당, 얘가 얘 담당, 얘가 얘 담당 하면은 도시 4개인데 감당을 못하죠. 사실상 조우는 그냥 마왕 조우는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고 태사자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수구가 독립을 했어요. 여기 제갈근으로부터 그리고 여기 연암의 도적대들 황건정들이 모여있거든요. 그리고 유표는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송견이 먹어가지고 이제 나눠졌는데 먹었죠. 그리고 송견이 이만큼 넓어졌고 예, 언베코 짱짱하게 아직 있고 사섭 아직도 있고 여기에 이제 유모가 있고 유언이 죽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장로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 마초 여기 잔당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마 이각으로 흡수됐어요. 마초가 그래서 조은하고 마초랑 여기서 막 맨날 붙더라고. 근데 방덕은 역사대로 장로 쪽으로 이상하게 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은 밀면 되는데 신기한 게 제가 여기서 이제 공손도 먹을 때는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원소 먹을 때도 좀 힘들었는데 원소 먹으면서 여기 있는 이제 장수들 어떤 공성이 되는 장수들과 인재들이 좀 풍부했기 때문에 유비가 땅이 이게 두 개가 있었어요. 남피랑 평원이. 근데 이거를 그냥 잡아먹어버렸어. 되게 빠르게. 그래서 이제 조운하고 이제 스피드런을 했는데 유비 누가 먼저 먹나. 제가 진짜 한 턴 빨리 가가지고 먹은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 되게 좋았고 거기서 이제 그 우리 가청자님들이 그냥 달려! 그냥 달려! 그래가지고 런앤건을 해가지고 잡아먹은 게 주요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비 애들은 지금 장비는 등용이 됐는데 유비랑 관은 아직도 포로로 돼 있는 상태에서 등용을 좀 해서 흡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조운하고 붙으면서 이제 일단 이거 두 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병사도 이제 지금 많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적지만 지금 튀어나온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대로 나온 김에 바로 밀어도 될 것 같아요. 스피드 전으로 쭉쭉쭉쭉 해도 돼 이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두 개는 이제 여기 공손찬의 아내 후씨가 이제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군단장으로 있고 이 두 개에서 생산한 거를 여기에서 이제 보내준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이록이 올라오고 있죠. 진이록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답도나고 가비능을 보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8천 나가라고 이제 예약이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물리치면 되고 주력 메인은 여기서 이렇게 쭉 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업이 이게 땅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은 뭐 조우는 좀 약간 애매해지죠. 여기 지금 그 뭐야 그거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 뭐라 그래 이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 땅 두 개 있고 여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이게 좀 도와주기가 힘드니까 이거 먹고 여기로 가도 되고 복양으로 가도 되고 나머지 여기 밀어내가지고 이게 좀 나눠도 되고 조조랑 좀 화친을 맺으면서 조조랑 동맹을 맺으면서 이거 먹으면서 전선을 좀 이렇게 찌끄레기랑 이강만 냅두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조왕 아 조조 죽었어요. 조왕하고 동맹을 맺을까요? 외교 아 지금은 안 되네. 등용 오 여기 제아도 있어. 체험 이렇게 너무 좋아. 이태그르 그리고 윤해 제아부터 할게요. 이때마이리마스 진님도 우리 편에 들어왔고 유비 데와 마이리마스 관우
向かうとしよう。 관통. 이때 마이리마스. 충성도가 왕랑이 굉장히 낮네. 장승 쪽에 있는 왕랑 한번 해보고. 이때 그를. 인재가 많아야 돼. 보니까 땅이 넓을수록. 제가 인재가 되게 풍부한 세력이거든요. 마이르. 손관. 손관도 괜찮죠. 이때 마이로. 동형. 向かうとしよう. 양무. 마이로. 그리고 맞다, 마슈도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원소 쪽에 인관했다가 흡수했어요. 강서. 강서는 안 되겠지 이제. 신비. 마이르. 이 강서까지 하자. 이렇게 하고. 유쿠. 포상하고. 아,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지금 여기 수송부대가, 이 수송부대가 들어와야 돼. 순우경의 수송부대가 들어와야지 돈이 좀 넉넉해질 듯. 진우력은 본인보다 그 부인 두씨가 유명합니다. 관우가 그 미모에 반해 조조에게 꼭 자신에게 달라고 했으나 조조도 반해서 주지 않았다고 고나우가 삐져서 유비에게 갔다는 게 한 가설입니다. 아, 뚜씨가 그 진우력의 부인이군요. 뚜씨.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일단 집어넣. 이대로 가. 개교 먹으면서 갑시다. 이게 없네. 기계 부대가 없네. 기계화 부대. 기계화 부대 내보내려면 여기 점령하고 얘네는 문추는 들어가. 야르케. 메레카? 일단 개교 쪽으로 갈게요. 왔다. 이벤트 뭐 할 게 있나? 눈떠보니 고삼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후보님 왕랑 데려오면 왕언니까지 꽁으로 받는다. 이번작 조조가 아들 8명에 딸 2명인데 죽어서 5명은 짤리. 아 그러네. 조왕 이후에 그게 없네. 요렇게? 그리고 인재 탐색. 또するか. 막론 고치고 얘도 이거 점령하고 들어갈게요. 아, 관우 들어왔습니다. 유비도 들어오겠죠 이제. 아,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주세요. 치카오. 성공했습니다. 아, 뭐 어디 다 뺏겼나 봐. 갔나봐 이미. 관통. 관통은 끝까지 안오고. 충이지산에 은근히. 어디 들어오나요? 아, 최염도 들어오고. 아, 들어왔어요. 이제 돈 들어왔죠? 아, 신비는 안들어오고. 얘 저들 붙어가지고 막 그냥 싸울 수도 있겠다. 아, 손관 들어왔어요. 남의 편이었는데. 쭉쭉 넓어진다. 여기도 내정, 지역 내정, 일괄 해임, 위임. 응옥도 쓸까? 도시 내정, 성이 곽준. 뭐. 모집이 없네.
손관이에요. 아니 누반이에요. 또 훈련 담당은 성희가요. 그리고 인면 관지 모두의 힘 자동 임명해서 관우랑 최영 올리고 아 문주랑 얘네가 떨어지네. 장비고람이 여기 지금 박혀 있어서 고람 자리에 문주 정도가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포상 해주고. 와씨. 아리가타이. 아 장료도 있네요. 장료 미쳤네. 지금 그러면은 장비 문추 장료 공손찬 답돈 관우. 오씨. 고람 어딨어? 고람은 왜 없지? 어? 고람 왜 없죠? 아 다쳤어. 고람 다쳤네. 관우의 개성인 신장은 자신을 뺀 주변의 군수의 공방을 상승시켜주는 사기 개성입니다. 진군 및 공격시 관우를 센터에 두는 플레이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하면 얘네 또 형제라서 막 연계 터지잖아. 그쵸? 바로 나갈게요. 공성병기로. 관우는 다쳐가지고 그거 안되고 투석. 신배냐 전풍이냐. 신배 쓰죠. 네오 원숙은 오호 대장군 관우 장비 장료 문추 공손찬. 공손찬은 빼야지. 둔준대 보람 넣어야지 그 자리에. 뚜석 하나 더 보내자. 뚜석하고 점프 하나 보내자. 진군. 보람은 아니 다 고쳤죠. 고쳤으면은 망루를 부셔놔. 보람은 개교 먹고 부셔놔. 수베루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오는 거 여기 싸우고 있죠? 하면서 그냥 안문 같은 거 먹어도 되겠는데 이대로? 지금 배송이 되고 있거든요. 쪼에가 운반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사기가 막 떨어지는데. 공격하고 얘는 추격을 허가해. 됐어. 그리고 이제 꽉준 빼고 이 정도. 그리고 기포를お持ちしました. 아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베르크트 1312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돈 대장군은 이제 이쪽 변방 총사령관 됐죠. 화이트 용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아 동영도 들어왔어요. 임무와 세호다. 여기도 넓어지고 중산 여기까지 듣고 복양에 만연해던 역병이 진정해졌다는 보고입니다. 쉬고 너도 아 얘 가라고 안 했구나. 가시고맙다. 연다카. 承知した. 이카가시다. 와카리모시다. 코코니. 가시고맙다. 개교 먹었죠? 가시고마리마시다. 박준 주고 외교 친선 쪼앙. 쪼앙이 좋네. 쪼앙하고 동맹 맺죠. 쪼앙하고 동맹 맺고 여기로 가죠. 좋은 다 먹고 여기로 가죠. 쪼앙하고 괜히 이거 붙어가지고 하면 안 좋으니까 우호에서 동맹이 되나?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되겠지?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처음부터 하죠 뭐. 친선해서. 아 동네 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연애 한번 하고. 너야. 선후보? 산조에 있는 선후보? 아 얘? 얘 할 필요 없지. 관우는 그거 하고 있고 여기도 쭉 나가죠? 가비능 장군 아 다쳤네. 가비능 장군이 좀 다쳤네. 그럼 이쪽으로 좀 보낼까요? 좀 보내죠. 어디야? 개로 뭐 좀 쓸만하네. 손관 좋다. 손관 너무 좋은데? 원상 공손도 원상도 그거 있거든? 진영? 근데 공손도가 능력치가 더 좋네. 공손도까지 보내. 아니면 곽도를 보내자. 곽도 공명 나약 탐욕 퇴각중 자신의 모든 능력 선동 사악한 것만 있어. 아, 이렇게 보내고 여기 이제 참모는 여기 이 뭐야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군사는 곽도로 임명합니다. 여기 별동대 그리고 답돈 대장군으로 해서 송관하고 해가지고 가비는까지 해서 여기 이쪽 루트 산악 루트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서 진양으로 가든 이쪽으로 아래로 가든 뭐 이렇게 해볼게요. 뭐 여기는 뭐 대충 됐고 포상 주고 대충 이제 좀 우리 편으로 다 등용이 됐죠? 지금 치안이 다 100이네. 야, 나 오니까 도망가는 거 봐.
너는 오! 앞문으로 들어가. 와갔다. 앞문으로 들어가고. 스트그나테. 맡아세요. 이 정도? 더 이상 할 거 없죠? 다친 사람 있어 보면 관우랑 이런 애 시키면 안 돼. 가비는 이런 애 시키면 안 돼. 태지도 계속 죽어. 出立いたします. 관우 경례하래. 관우 제가 때려 잡아가지고 부상당했어. 達成いたしました. 구축에서. 구축 되게 좋거든요. 구축 이거 빨리 짓는 거 아니야? 얘 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수상전법이에요. 어! 아, 좋습니다. 왕광의 건강의 회복. 이 밀고 오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 이걸로. 인재도 없어요 지금. 항맹 선후보. 선후보 이 끈질긴 인연이죠. 밀어냅시다. 도사. 헤이헤이터. 안문 왜 일로 가? 넌 안문 먹어야 된다니까. 자꾸 얘한테 휩쓸려가지고 저돌이 붙어있거든요. 뭐 출진 없네? 아직 안 왔네? 그리고 여기에는 무장이 아, 장료가 이렇게 여기 있구나. 장료도 나가. 여기 장료가 있었네. 14 별점 주자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14. 얘는 황금 개성이 없네. 와, 주변에는 사기자가 있어요. 리오레레. 류레레 킹바노 홍인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성보 작가님에 대해 감나라 배추나라랑 고춘치킨 허벌창은 대체 어떤 생각을 만든 건지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킹바노 홍인님 감사드리고 삼국지 14 별점? 4점! 4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빠르겠지? 우대가 나를. 5,000명, 9,000명. 점심은 나가서 먹고 올 것 같아.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뀌는 게 없네. 지금 전쟁하는 애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 이번엔 남피 한번 갑니다. 아픈 사람 없네. 관우. 관우가 아직도 아파.
이때くる. 허벌창 나올 때 별로 안 웃겼는데 걔 엄마가 남편한테 벌창 아빠라고 하는 거에서 맛있던 거 뿜었어. 저 장려 나왔습니다. 야 이거 그냥 바로 성공요.お喜びください. 구축에서를 엄청 발견하네. 고치라니. 평원 방명으로 오고 있대. 아 얘네. 장료가 막아라. 이거 묶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했나? 묶는 거 어떻게 하죠? 시프트였나? 시프트네. 도스타. 막루 치고. 요샤. 뭐니 오고. 공략 먹고. 와카리 모시토. 메레데. 코코로에 모시토. 코코니. 命令か? 거룩 먹어. 맡아세테 그래. 지금 얘가 적다고 생각해서 나왔나봐. 지금 복양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다 썰어버리고. 여몽. 아 여몽. 이거 하면 뭐가 안 좋지? 징수하면? 치 안 떨어지나? 성공했다. 아 이렇게 되네? 너무 깡패같이 징수하네. 아 치 안 확 떨어졌어요. 아 이제 왔겠지? 왔네. 곽도는 충차로 가고 순관은 장사로 가서 숙전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어떤 분은 삼국지 키면 대항해시대 한대. 그 옛날에 그 하제의 보물선 알아요? 10일 할 때 하제의 보물선이 있었거든요. 이게 빼고 이렇게만 갈까? 일단 3천만 가보자. 문중까지 가. 출진する. 이끄소. 너는. 오. 문중까지 가. 이 8천하고 이거 공성병기랑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맡아세테모라오. 아픈 사람 없죠. 판우. 판우 왜 이렇게 안 낫지? 역병 신인가? 가비능하고. 대화
마이리마스.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 왜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지? 욘다가 아, 여기 산길이 사기가 떨어지는구나. 그럼 뭐 여기에 뭐 사기 안 떨어지는 군악대 같은 걸 건설해야겠네. 근데 산길은 안 되잖아. 야, 여긴 오는 길에 사기 감소가 소소소소소 있는데 여기로 가서 잠깐 쉬면 안 되나? 연다가 휴게소 임시 설치하죠. 분해되나? 공중 분해되나? 야테야로. 아, 여기 안문까지는 이게 안 돼요. 여긴 내 땅이라서 가는 길에 운중 먹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결제해서 얘 사기 올려주는 거를 올리죠. 그게 맞을 듯.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로코베 제사. 자, 조왕. 조왕이 조조한테 말 빌려주는 그 일러스트죠? 아, 싫다고 합니다. 좀 작을 해야겠네요. 와, 그냥 부셔버렸어. 이게 이거 부시고 나서 예약이 안 돼. 아, 뻔빵. 뻔빵 우리 편인데 죽었어요. 뻔빵. 아, 뻔빵. 뻔빵도 막 그 뭐 그것도 많이 했죠. 지역 내정관을 하면서 많이 좀 초반에 도움이 많이 됐죠. 관통 탈출. 뻔빵 인재였는데, 그죠? 근데 뻔빵 능력치가 한 50, 평균 50? 임선찬님 후원 감사합니다. 친선부터 다시 다지죠. 이거 많이 주면 팍팍 올라요? 이만큼 줘, 아니 이만큼 줘볼까? 3천? かしこまりました. 아, 나눠줘서 온다. 얘는 낙평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맹장. 갑자기 왜 갈라지지? 고단항으로 가야 되나? 헷갈리네.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문주. 문주가 저돌이 있긴 하지만 훨씬 잘 싸우니까. 봉시? 원소가 어린이 있거든? 원소 보낼까? 물쪽 토지 확장 퍼지면서 안쪽으로 못 들어올 듯. 보호님께서. 아, 그러네. 여기 지켜. 원소가 되게 좋아요. 얘는 여기 가 있자. 여기 앞으로 가서 괜히 물로 들어가지 말고 진군만 해놓자. 이거 것이다. 이쁘셔. 고코로의 무 메시카. 어. 이거 좋네요. 얘는 고코니.
공작까지 가. 가시고맙다. 응. 부시고 됐어요. 얘는 사기가 42. 20다니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안. 롯데 야구 노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벌써 유비군 잡수셨네요. 2007년까지 묵혀두면 발효돼서 공명도 생겨서 맛있어질 텐데 그때 드시지. 유비 발효시켜서 먹기. 사기 증가가 없네. 롯데는 조성부대 사기 떨어지게 하는 게 사기예요. 근데 컴퓨터는 이게 전략을 안 하나 봐. 이 뭐 사기 떨어지게 하거나 그런 거. 선후보. 이 도와주러 오나 보다. 팍팍하죠. 지금 이 병사가 없는데 팍팍해. 지금 여기 싸우는 것도 지금 힘들어. 지금 함곡관, 동관 여기에 많이 몰려 있네, 병사가. 여기 야, 여기에다 우주방어 해 놨네. 결국엔 내가 봤을 땐 이거 다 잡아 먹히고 낙양에서 이거 그거네. 성쇠전이네. 얼마 있어? 벌써 금 19,000밖에 없어. 병사. 넘어갈게. 진양으로 동시에 타격할게요. 도와주러 오나? 근데 답돈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네. 그게 안 되잖아. 어린이라서 이게 안 되잖아. 아 봉시라서. 어린이 있는 데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는 거 막는 건 괜찮은데 얘네 둘이서 먹을 수 있을까? 3천에 6천, 9천이? 안 돼. 송관은 집에 갔다 가야겠다. 아 근데 얘도 없잖아. 얘도 어린이 없어. 여기서 그러면 아씨 휴게소 짓고 여기서 가는 게 이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보내주자. 여기 있는 판우를 보내줄게요. 관우 이제 다 나왔겠죠? 군단장 바꿔. 아직도 안 나왔어. 문주가 어린이 있어요. 그쵸? 이거 언제 나와? 환우? 아 없네? 어린 없네 문주? 일단 보내줄게요. 공기가 그것까지 무카우토시오. 그리고 이 3천은 의미가 없어. 송관은 입성해. 입성하든지 이거 먹든지인데 입성. 야르토시오. 얘는 가. 곽도는 가. 얘는 앞에 그 가가지고 이런 거 점령해놔. 짓고 선봉부대 외교 신선 계속 보내. 쪼왕한테 쪼왕 한번 보내서 안 된다. 등용? 왕찬. 왕찬 좋은데요? 이태그르 채모.
이거 하지 마. 이런 되지도 않아. 아시엘린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당항 원소가 먹고 장료가 낙평 지키고 있다가 올라오면 그때 싸우면 되죠. 끊어도 되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병사가 적잖아요. 얘 빼고 얘네는 그냥 올라오면은 이거 세력 늘어나는 거에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잡아먹기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구축은 물에서 싸우는 거라는데? 강승 쨔쨔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우 뼈 살살 긁느라 오래 걸립니다. 아, 왕찬 드리고 고치라님 여기 누가 시작? 네가 여기 들렸다가 방자까지 먹어. 고고르다. 그리고 너는 건설해. 건설 잘하니까 진을 해. 진 하나 해야 돼 여기다. 고고로에 모시다. 부시고. 부셨네 이미. 하나, 둘, 여기까지. 진, 너도 진 부수고, 너는 사기가? 사기가? 음만 먹어놔? 이거 거룩만 먹고 들어가죠, 그냥. 그래도 되겠죠, 충분히. 진 부수고 이거 짓고 얘는 거럭만 먹고 메레가 여기로 와 있어. 움직도 쓸까? 너도 사기가? 아씨 선후보가 올라오네. 가 있어. 어우! 넌 부시고 와. 됐어. 올라왔네. 얘 올라오면 그냥 끊기겠는데 얘는? 그냥 여기만 있어도? 여기 있을게요 그냥 얘. 얘도 그냥 여기 있을게요. 왜 그게 안 나와? 답돈 늘려주는 게 없어. 왜? 다 애들이 신경을 안 써줘. 평원은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갈게요. 여기서 또 하나 출발시켜야겠네. 아 힘들어. 운중 이거 점령 못하면은 끊기면은 좀 힘들죠. 장사로 갔어야 돼.
여기 찍고 축계산업. 와갔다. 사기가 38. 왜 없지? 왜 제한을 안 하지? 사기 올려주는 거 왜 없지? 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뚫고나. 그냥 뭐 싸우면 돼. 막았죠. 선후보 올라와도 선후보 들어왔구나. 그냥 3만명 일단 앞에서 진치고 있으면 뭐 오지 않을까? 잠깐만 이건 왕차는 관직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업 깨부수면은 진양 깨부수고 호관 하면 얘 여기 점령당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별로 없고 이거 다 먹었으면 이거 세 개 먹고 막타를 내가 낙양 먹으면 끝인데 그 전까지 조항을 빨리 그걸 해야겠네 동맹을 해야겠네. 평원에 못 떴어. 한우 아파. 이때 마이리마스. 저 여기 끊어. 조선 끊어. 이 근접전에 약하거든. 뻔뻔하게 여기 들어왔거든. 끊어. 세고다. 왔어. 받고 그냥 우호인데? 별 차이 없는데? 아 지금 잘릴까봐 뒤로 갔어요. 제사 터지고 장신궁둥이 아 안되겠다 싶은지 다 그냥 가네. 관평 들어왔습니다. 아 관평 들어왔어요. 미화 말제 이봉 이봉 있는지도 몰랐어. 미안한데 이봉 이 친구 있는지도 몰랐네요. 이제 세력이 좀 커지니까 좀 못 돌보는 식구들 있네. 오 끝까지 죽여 그냥. 오 가는 김에 여기 다 먹어놔. 애들 못 넘어오게. 태산, 동화 이런 거 먹어놔. 안 와? 안 나와? 와갔다. 안 나와? 아 타격부대 나옵니다. 얘네 선이면 고람선에서 물리칠 수 없는데? 사기 때문에? 잠깐만 난다. 일단 돌아와. 아씨 고메레요. 가시고마리마시다. 도사레마시다카나? 다 공성병기야. 요로시이데스도모. 나니오가 한꺼번에 싹 들어갈 수 있게.
命令で。心得申した。呼んだか。動くとここに。わかり申した。3万。여기는2만35,400,4만물리쳐답돈이뜨나요조상못가게답돈이말을답돈개책이안뜨네운중줘야될것같아요운중주고얘네다들어가고아진짜짜증나관우는어때관우는어떻게됐어아직도안나왔어가비능장군이장사를해서하면할만할것같은데일단이제돌아가이자出陣です오해의지님2개월구독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정구님53개월구독오삼불고기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와고맙습니다53개월구독여몽은똑똑하기때문에알아서도망가죠수비와조조です吉報をお持ちしました。どちらかというと、털어버리고。ああ、터졌습니다。2200명이몰살당했어요、갑자기。これを。ようか。쫓아가、쫓아가。그리고태산동화견성창정까지먹어여기도그냥다먹어버려얘네튀어나오나나와도돼얘네왜이렇게없어아공격하고있네잠깐만어어먹을수있잖아싸우고있네아또싸우고있어군사또또갖다버려퇴각하려니까얜또왜안나어송관장사있네3000밖에안돼근데잘싸워뭐왜잘싸우지그렇게좋지않거든방어공군이런게다시가다시가다시가心得ました。우왕좌。こちらに。그리고공성전기하나있으니까싸움하는애가싸움하는애아관우만있으면되는데
어? 마슈 어린. 이게 점령이 될 거면은 나 이거 어차피 버리려고 해서 담당관 안 놨는데 담당관 놓쳐. 아, 여기도 안 돼 있었네 안문도. 아 간평도 있었네. 간평 어느 정도지? 간호가 여기로 부임 와가지고 돼가지고 관평 일로 왔어. 일심 불굴. 아 훈련 담당관. 아 좋은데? 사기인데? 어린애다 봉시 있는데? 근데 얘가 탐색을 가버렸네. 그래서 마유를 보내게 됐네. 근데 얘가 하지마. 어차피 관평은 여기서 이동시켜야 돼. 개에서 살려고 하니까 귀찮아. 블루 0002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우식 저대로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나오면 저 자식 자식 낳는 기계 아닙니까? 왕전 업을 보며 완벽한 성이다 함락시킬 수 없다. 킹덤에서 여기 업 공략전이 나오죠. 1인용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기념일에 퇴사 첫날 생일까지 이건 굉장히 귀하네요. 아, 퇴사하셨어요? 아, 축하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데메싱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필 53년 53광년 뒤라 초라해 보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좀 수송이 되면 운반 왕광이 이렇게 해서 분량이 한 이 정도 있거든.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충차부대 보내가지고 여기 북해 싸워서 얘가 합이 아 먹을 수 있겠다 얘네. 그리고 여기 지역회의로 먹었네. 아 여기도 좀 치열하구나. 여기가 서성도 있고. 야 여기 치열해. 소패에다가 석벽하고 이거 지은 거 봐. 어? 얘는 이거 오지 마. 이거 얘네 이거 점령하고 그래도 복양 들렸다 가야겠지? 튀어 나오네 다시 충전해서. 아, 아니구나. 왜 사기 올려주는 게 안 나올까? 탐색하지 마. 어? 얘 왜 여기까지 왔어? 저돌인가 보다. 맞고 있네. 내가 명령을 잘못 내렸나? 개빨라. 이거가시다. 오요.
わか命令か動くとするか飯か근데 이거 점령 못하겠는데? 될까? 장비 있으니까 되겠지? 뭐 이거 먹고 명령かな? 점령하고 承知した 呼んだか? 여기 들어오면은 바로 부시는 거 나가서 퇴사자 이거 먹고 싶은데 공선찰 안 한다고? 이거였어. 아, 얘가 이렇게 됐구나. 이사이 쇼치. 뭐니 오고? 메시카? 헤이 헤이 토. 뭐니 오고? 이렇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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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 전선이 되게 넓거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 먹고 퇴사자를 급습해가지고 얘네를 빨리 흡수할까? 감령도 있거든, 여기 지금. 여기 잠깐 쉬고. 하우돈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네. 누구지? 양씨? 박공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무포터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정 도시 내정 아직도 안 나왔어. 답돈이야 이건. 답돈이 하고 있어 일단. 맡아세테 모라오. 다 갔네? 34. 왔다. 하고 있어? 됐어. 여기도 진양도 한 번에 쳐버립시다. 훌렁이 틀리 삼주압수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우는 언제 그거야 돼? 이 상태에서 조성 마이로가 가 고! 이거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아! 나왔어! 아! 내 공성병기! 아! 왕광 죽었어. 왕광은 죽으면 안 되는데? 배송하고 있었잖아. 어떻게 이거 배송 됐어요? 아 됐어. 그럼 죽어도 돼. 아 선우고 이거 진짜 짜증나네. 예. 손님 때문에 못 사겠네 진짜. 먹었어? 도우시다. 살았네. 오. 와갔다. 끊기진 않겠지? 청정하고 빨리 먹으면.
문쥬. 근데 문쥬는 그게 없어. 유비. 유비가 가야 돼. 어, 유비 없네? 꽉준. 꽉준? 꽉준 나쁘잖아. 담력. 꽉준이 가자.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자! 부셔버려. 皆の者出陣です。 이거 어떻게 하죠? 마연 방향이 그래픽 봐. 옛날 천상비 같아. 어떡할 것 같아. 요가. 잠깐만, 답도 나가 있잖아. 나가 있어도 되네? 뭐 누가 나가 있으면 이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가 있어도 잘 되는데? 효율은 줄어들어? 그래도 나 일부러 그래서 안 했는데. 아, 얘는 못 싸우겠죠? 못 싸워? 맡아서 모라오. 밖에서 좀 빼놔야지 이거 먹기가 좋거든. 여기 관우랑 다 섞고 있죠. 관우 나왔나 볼까요? 안 나왔어요. 미친놈이야 얘. 계속 아파. 미친놈이야. 한 3년 아파 지금. 갤럭시 버드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견초? 업에 있는 장비 부대? 아 좋아 이거. 이게 좋죠. 답돈 부대 사기 좀.. 아 나왔어. 업에 있는 좋은 분 학명 부대. 묶는 거는 의미가 없고. 아 이거 해보자. 그래도 돈도 많은데. 중매 카드라 저렇게 쓰는 게 많은. 블루 000 이용님 1000원 감사합니다. 갈까요? 미고토 기뻐다. 아 보충했어요. 3000명 장비. 3000명은 다르죠. 형맹 묶어가지고 얘 빠질 수 있게 됐죠. 이거 전 빠지게 됐고. 옆으로 계속 와가지고 싸우네. 아 지금 거의 다 부쉈어. 거의 다 부쉈어. 여기 지금 위에 이거 보이죠? 제사. 얘는 왜 오지? 돌아서 이게 자르려고? 고치라니. 얘만 지켜주면 되거든? 근데 얘가 막 엄청 밝으네 장비를. 또 충전 없나? 충전 이벤트. 선후보 혼란 좋다. 사기 꺾기 좋아. 다 해. 그래서 지금 얘가 튀어나왔거든? 얘는 딱 봐도 문관이잖아. 방어 공군, 공군 300밖에 안 돼. 공군 1100. 야, 집 세네. 끊어, 얘. 여기로 가서 끊어.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올 거면 이렇게 왔겠지? 끊어가지고 혼란시켜. 얘 거룩의 재생력을 믿습니다.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전풍으로 안, 이게 안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만약에 얘가 얘한테 오면은 안, 아 봐봐. 얘가 뭐야? 얘가 항맹이 얘를 노려 만약에 전풍을.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보급선이 끊으려고 가는 게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지르거나 하면은 전풍이 끊을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뒤로 굳이 빠질 필요가 없어. 그쵸? 이거 중계하고 견성까지 먹을까? 태산 맡아세테 그래. 욘다가 야테야로. 그리고 여기는 아 지금 배송이 되고 있고 또 9,000명이 들어왔네. 지원병력을 보낼까요? 하나? 추행 하나 보내? 채우는 용? 보급선 유지용? 대반대네. 여기는 어 먹혔어 이거. 하지만 얘네가 막 돌아서 올 것 같진 않거든. 밀어낼 수 있을 듯. 답돈이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싸우는 건 잘해. 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막 하잖아. 어 번씨? 이때마이리마스. 어, 여포 매물로 나왔다. 이때 그래. 무고. 위안까지. 위안은 안 될 것 같은데 여포는 될 수도 있어. 약군이 다치마시다소. 요로코베. 야타도. 아, 하기 좋아요. 조사모나이. 혼란 안 됐어. 끊으려고 그래 뒤에. 어! 거의 다 부쉈어. 거의 다 부쉈어. 지금 얘 신배만 지키면 돼. 신배만. 아 이쪽으로 오네 얘. 전풍 노리고 있었네. 여기 이거 원시 들어오고 투석기 옆에 이렇게 잘 구워줬어. 얘는 보호가 안 됐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얘 사이에 넣고 옆에 그게 있어야 되겠다. 아 개명 기멸되면 옆에 이거 신배 지켜줘야 되는데 한 조금 남았는데 먹겠다 이거. 그죠? 이거 그리고 점령되면 빵 하면서 얘 그 기절하잖아. 이런 거 점령해. 돌아다니기로. 왔다. 이거는 뭐 거의 다 된 거 같고. 여기도 얘 도망가고. 고치라니. 얘가 다시 접수했네. 야르토 시마쇼. 관우 나왔니? 관우야. 일단 이거 먹은 거 다시 또 자동 입력하고. 소츠. 관우야 나왔어? 아 미친놈이야 얘 진짜. 밥도둑이야. 간장게장 같은 새끼야 이거 아주 그냥. 관우 목 아픈 거 같은데 목을 좀 쳐주는 게 어떠냐. 미친놈이라니까? 근데 냅두면은 관세가고 막 다 났습니다. 냅둬요.
번씨? 번씨는 사관. 사관 짧은 사람. 아, 조범의 형수. 아, 그때 좋은 개양 친구가자 조은이, 아, 조범이 조은하고 의형제를 맺은 다음에 그 미망인이 된 형수 번씨를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조은이 어? 지금 개족보 만들 일 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노발대발했죠. 가지고 내가 연희에서 봤을 때 막 이 조범을 좁혔다고 봤는데 내가. 왜냐면 의형제면 이제 형제인데 형제 형의 아내를 다시 또 어? 재혼하라고 하면은 이게 맞냐? 근데 유비가 칭찬해서 막 내가 알기로는 조범을 좁혔는데 유비가 남자 중에 남자라고 칭찬을 했대. 반우님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밥도둑 소리 들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손 잡으시죠. 맹달님 그럼 감사합니다. 미방이랑 같이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것 같은데. 락시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것까지 먹었죠? 그러면은 평원이 그 담당이 좀 넓어졌네요. 어? 이거 왜 우리 게 아니야? 왔다. 나 점령 안 하고 왔니? 설마? 먹었잖아. 예. 아, 지금 제 개인 방송에서 아, 들으세요. 어, 그래? 네, 끄고 잠깐 나가서 식사하시죠. 네, 여러분들. 이게 왜 안 됐지? 저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